2020년 5월 17일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5월 17일 금주부터 잠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1부, 2부, 4부 예배는 유튜브 승희교회 대성전 채널에서, 3부 예배 오후 2시 청년 예배는 충만성전 채널에서 각각 예배가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단정한 목장에 성경책과 헌금도 준비해서 질서있고 규모있게 예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추후 공지시까지 각 학교별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 30분, 승희교회 충만성전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시간에 맞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헌금은 신협 131-001-390661 계좌를 이용하시고 주중에 본관 1층 속회극 헌금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이름과 지역을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헌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어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철저하게 예방정책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10기 숭의성경대학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개강하오니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전도사 및 특수선교국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구역회에서 구 카페베네를 임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남 권사께서 남편 천국시민 이경환 원로장로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